네, 안녕하세요. 우리도 아빠 김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영상들을 보니까 제일 기초적인 클리커 트레이닝의 차징, 그러니까 축구를 타지자면 인사이드 패스가 없는데 규용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리커 트레이닝에서 차징 부분을 오늘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징은 정말 간단해요. 클리커 소리 후에 간식이 나오면 이 강아지들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를 이용한 교육방법인데 종소리 후에 먹이가 나오면 그 종소리가 좋아진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처럼 우리 아이가 이 소리 후에는 이렇게 간식을 보이고 그 손끝하는 거 보셨나요? 다른 데를 보고 있다가도 보이시죠? 이런 장면들, 이게 바로 차징이 되어 있는 바로 오르드입니다. 다른 강아지들도 이 소리가 좋아진다면 이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클릭, 간식. 클릭, 간식.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차징은 이런 겁니다. 그냥 클리프에 하나의 선물을 준다. 그렇게 되면 이걸 어디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낯선 개를 무서워하는 강아지라면 20m, 바운더리 거리 20m 거리에서 낯선 개를 봤어요. 그 순간에 클릭, 간식. 이렇게 되면 그 바라보는 대상이 조금 부담이 덜 하겠죠.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할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히어 셋. 즉각적으로 엉덩이가 땅에 닿는 장면을 옳지라고 칭찬해 주고 싶잖아요. 근데 옳지, 예스, 굿보이 라고 얘기만 한다면 요 장면에서 조금 칭찬 타이밍을 미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히어 셋 굿보이 라고 칭찬을 이 소리로 셋 굿보이 라고 이렇게 칭찬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즉각적인 타이밍을 칭찬하는 게 바로 이 클리커 트레이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징의 필요성인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가 생각을 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꾸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반려견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오르도는 앉아있고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이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호자님들이 해야 될 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차징은 하루에 5분, 단 10분 안에 투자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방법은 간단해요. 이제부터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와우. 끝입니다. 이런 교육. 그냥 클릭하고 간식. 처음에 이게 바로 사진이에요. 소리 후에는 간식이 나타난다. 이게 좋은 소리라고 인지를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도 이 소리가 나타나면 바로 집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이 소리가 나면 좋은 것이다라는 선물이 될 겁니다. 클리커는 사람과 개의 브릿지, 다리 역할이에요. 교감관계를 이어주는 역할. 클리커, 소리 후에 간식. 이것이 바로 차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징을 하고 난 뒤에는 케이팅, 타겟팅, 캡처링, 여러 가지의 클리커 트레이닝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들을 조금씩 조금씩 제 영상에 게시를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 본다면 트레이너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아이는 내가 케어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차징 영상은 여기서 좀 스탑을 할게요. 저희 보호자님들이 일단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차징, 클리커 트레이닝 차징을 먼저 해보시고 난 뒤에 추후에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